한편 여행에서 돌아온 우승민 닥터는 오늘은 새로운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계란으로 만드는 김밥. 달걀로 새로운 김밥을 만든다? 먼저 달걀을 능수능란하게 깨기 시작하는데 매우 쉽습니다. 우승민 선생님 젊어지시려다 요리 잘하는 요리왕 되시겠는데요? 아,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요. 네. 뒤부터는 아내가 다 했어요. 이거 봐봐, 오빠 봐봐. 아이고 봐봐. 내가 한번 접어볼게. 아, 내가 한번 해볼게. 오빠는 너무 막 이러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잘 돼, 회오리가. 자, 넣습니다. 우승민 닥터의 김밥은 일명 회오리 달걀 김밥. 지단 대신 끓는 물을 회오리가 생기도록 저은 다음 달걀물을 넣어 익혀주는데.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건 망한 것 같고. 이게 안 망했어. 잘 됐어. 잘 됐어, 현빈아. 오빠 믿어봐. 응? 어, 그렇지. 오! 그렇지, 그렇지. 오, 잘 됐다, 잘 됐다. 잘 됐지? 봐봐. 뜰채로 달걀을 건져 물기를 뺀 다음 김발에 넣고 말아 모양을 잡아준다. 근데 이거 그냥 계란 김밥인데 후라이팬에 쉽게 그냥 기름에 부쳐가지고 하면 편할 텐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기름이 안 들어가서 좋고 또 기름이 안 들어가면 또 식감이 또 부드러워. 그리고 쓸데없이 기름 섬치하는 걸 줄일 수 있고. 김에 저속 노화밥을 고르게 펴주고 회오리 달걀을 넣고 말아주면 회오리 달걀 김밥 완성. 그렇다면 회오리 달걀 김밥은 뇌 건강과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것일까? 달걀을 하루에 한 개씩 먹는 사람은 달걀을 자주 먹지 않는 사람보다 심장병과 뇌졸중의 발병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달걀의 풍부한 메티오닌 성분은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속 노화밥에 달걀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네, 먹어봐. 맛이 어때? 담백하네. 몸은 좀 어때? 변화가 느껴져? 좀 이제 몸도 좀 가벼워지는 것 같고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 적응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 몸이 신기한 것 같아.